덕분에 아내는 다시 모델을 꿈꾸게 됐고 남편은 그 길을 함께 걷게 됐다. 그렇게 백발의 부부 모델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난 못하는 게 사실이거든. 60 다 돼가지고 이런 걸 한다고 빼다 없거든 이게 되나 이제. 함께한 45년의 세월. 온종일 함께하는 게 지겨울 법도 한데 서로를 챙기는 마음과 손길이 변함없이 이어지니 이 부부 참 천생연분이다. 다음날 아직 고난 잠에 빠져있는 부부. 알람 소리와 함께 기상. 한 번에 일어나세요? 이거 언제? 깨는 둥 마는 둥. 아침 체조부터 하여튼 호흡은 척척이다. 눈 뜨자마자 치조. 아침에 몸을 풀어줘야 고된 연습도 무리가 없다고. 스트레칭을 아침에 해주면 좋아요. 그냥 일하면 몸이 찌부둥둥해서 안 좋아요. 아이고, 다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어? 다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 저 고개에서 뚜둑 소리 나죠. 아침에 스트레칭 못 하겠네. 늙은 사람들은 모든 게 늙잖아. 근육이라든지 모든 게 늙기 때문에 풀어줘야 돼요. 풀어주고 주물러주고 해야지. 네. 젊은 사람도 없지 않은 그런 네. 근육을 만들 수 있는. 아침에 스트레칭 해주면 누가 좋아요. 모델 아니랄까. 의상 고르는데도 한참이다. 고르고 고른 커플 룩을 맞춰 입고 어딜 가시나 와. 했더니 멋있어요. 도착한 곳은 한 멋있네요. 사진관. 바로 웨딩 화보 촬영을 하기 위해서다. 이런 좋은 스튜디오 오니까 좀 가슴이 벌렁벌렁하네. 잠시 후 먼저 준비를 마친 할아버지. 와 멋지네요. 과연 할머니는 어떤 모습일까? 어머나 곱다 고와 그야말로 자체 발광. 고우셔라. 아 누구시더라? 이야 와 체격이 정말 아름다워요. 할아버지가 만들어준 100만 불짜리 미소. 진짜 모델 맞네요. 비주얼도 좋고 스타일도 좋고 마인드도 좋고 젊은 모델들 못지않게 열정도 뛰어났습니다. 오른쪽 누구를 하고. 그리고 웨딩 화보의 하이라이트. 준비하시고 그대를 사랑합니다. 프로포즈 씬까지. 이야 진짜 새 신랑 새 신부 같다. 이왕에 모델 길로 들어섰는데 젊은이 못지않게 열심히 해가지고 해외로도 나가서 우리 한국의 위상을 알리고 싶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행복하게 생각하니까 나 따라서 너무 행복해. 고마워. 사랑해. 이제껏 인생의 긴 런웨이를 함께 걸어온 두부. 앞으로도 힘차게 폼나게 걸어나갈 거라 믿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찾아간 곳 평택의 한 수영장. 그런데 둘러봐도 딱히 눈에 띄는 이는 없다 싶던 그때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이가 있었으니. 수영을 하시기 힘드실 것 같은데 대단하실 것 같아요. 불가능이죠. 저 멀리 헤엄쳐오는 바로 이 남자. 오늘의 주인공 두 팔 없는 수영 선수 김대영 씨다. 사고로 양쪽 팔을 잃고 수영을 시작한 지 이제 3년. 주저없이 물속으로 몸을 던지고는 유유히 헤엄쳐 나가기 시작하는데. 정말 좋아. 와 팔이 없으면 수영하기 힘든데 안 힘드세요? 네 괜찮습니다. 이렇게 도와주신 분 계셔갖고. 얼마나? 첫 번에는 치아 이쪽
20kg 정도는 해줘.